그렇게 말씀하니 초상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부터 느껴보셔야 돼. 아까 스타트 때 2500살을 사신다고 그러셨죠? 지하철에서 2500살이 2000을 안 넣고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예, 2000 안 넣으면. 아까 조금 전에는 RPM이 먼저 뜨고 속도가 못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속도 다 충분히 따라가는데? 예. 그렇죠. 올라갔다 바로 떨어져 버리는 놈을. 엑셀을 밟으면 밟을 때마다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와버려. 불 뚫은 게 없어. 약 500m 창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예전에는 불 뚫고 힘을 최대한 끌어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된다고.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 오고.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덜하고. 보니까 사장님 스타일, 운전 스타일이 약간 아일드해. 네, 급출발, 급출발, 급정거. 네. 미리 발대하십시오. 네. 신호 걸렸잖아요. 그럼 사장님 네. 계속 밀고 가요. 아, 밀고 가니까 네. 조금 그러네. 그렇죠. 근데 사장님 보니까 급출발, 네. 급정거야. 네, 맞아요. 스타일이. 스타일이 그래요. 거의 다 와가지고 밟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습관 좀 버리셔야 돼. 그래야 네. 아까 오는 몸에서 보니까는 네. 쭉 밀고 와버리고. 그렇죠. 예, 그런 탄력 운전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네네. 연비는 훨씬 더 좋아지죠. 그러겠죠. 예, 사실은 본인의 습관입니다, 그런 것들. 맞아요. 예.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신호 아까 항상 S를 밟고 오거든. 네.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 맞아요. 제가 보니 옆에서 딱 보니까 차가 쭉 밀고 와버렸는데. 네. 아무튼 이런 성능이 나오면 그러죠. 연비만 이제 전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15만 킬로 다셨고 15만 9천 킬로 다셨고.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 구간입니다. 빠르죠, 당연히. 그새는 반응이 좀 느리셨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차가 진짜 바뀌죠, 당연히. 안 바뀔 줄 바뀌죠. 변속이 좀 빨리 되죠.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는 굼 떴거든요. 그렇죠. 드라이브가. 예.
변속이 빨리 되면서 네. 변속감이 많이 네. 없어졌어요. 네. 부드러워져요. 툭 치고 올라갔다가 네. 바로 RPM이 네. 툭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혹시 그린가 하네. 차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바빠 다니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밀고 나가니까 꽤 네. 조심해야겠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접용을 네. 하셔야 돼 그런 거. 사실 엑세도 스타트 때 크게 깊게 밟을 필요 없으십니다. 살짝만 네. 밟으셔도 쭉 밀고 나가요. 네, 그런 그런. 바로 떨어지네. 네. 2000 안에서도 드라이브가 빨리빨리 일어나죠. 그렇죠. 부활팩을 안 써도 바로바로 네. 바로 변속이 되면서. 한 네. 1800에서도 많이 네. 잘 움직이죠. 저도 기계 이미 예민해가지고. 기계 맞은 사람이라. 아무래도 뭐 둔한 사람보다는 예민하신 분들이 네. 더 금방 느끼죠, 더. 부드러운데요. 뒷당김이 없네. 네, 그죠, 사장님. 나도 뒷당김 좀 있었거든요. 아. 당기면은 막 당기는 것 같이 RPM만 올라가고. 굉장히 부드럽게 와버려요. 지금은 발 밟는데 쭉 밀어버리는 거야. 살짝 밟는데도. 오, 괜찮은데. 저희는 이렇게 초속이나 고속 구간에서도 다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타보고 괜찮으면 예. 아마 아까 그 친구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 차가 또 칸이 있어요. 엑스턴 예. 칸. 아 예. 이 그 차를 아마 내가 바로 느껴지면은 아마. 그 차도 갖고 왔네. 넥스트 칸도 잘 나옵니다. 네. 그 하신 분은 연비 16.5까지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가도 기름이 어떻게 많이 먹네. 많이 먹어요, 상인. 네. 네. RPM 2000이 넘어도 툭 치고 올라갔다가 그 짝그만 주기가. 네. 차가 확실히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버려요.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 제한 높이 4.7m입니다. 약 5m 정각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내리막도 아예 뛰셔버렸네. 제한 속도 자, 에스를 뛰신 거잖아요. 예. 오르막의 상이니까. 근데 쭉 밀고 가잖아요. 좀 많이 밀고 가요. 예.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예, 괜찮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예, 더 예, 또 상의도 적응하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예.